여기 보면 펼쳐주고, 아, 나는 아직 넘버링을 잘 몰라 하면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계정기 내부 결선도를 펼쳐주신 다음에 넘버링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베스트 아이템. 무조건 3색 이상 볼펜을 사용하세요. 근데 3색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깔 있으면 여기가 두껍잖아요. 이거 좋아, 이거. 네. 네,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볼펜. 최소 3가지 색깔 이상 있는 볼펜을 사용해 주시고. 전 원래 주회로의 넘버링 자체를 안 하는데, 선생님들은 보고 따라 하시는 입장이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여기 색깔도 나와 있는 거 나중에 결선할 때 잊지 말고 이대로 연결해 주셔야 되고, MCCB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고, 여기 갈회라고 나와 있는 퓨즈홀더 1번, 2번, 3번, 4번이고, 자, EOC야 여기 에로네트 S3 들어가는 부분 1, 2, 3번이죠? 자,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거 보고 참고해서 1번, 2번, 3번 하단 부분은 7, 8, 9죠? 자, 그리고 MC 똑같은 모양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네,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1번, 2번, 3번이죠? 자, 똑같이 모양 보고 1번, 2번, 3번이고 하단 부분 여기 7번, 8번, 9번이죠? 네,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PPT로 띄운 거. 네, 그러면 여기 넘버링 여기 주회로 끝났죠? 그 다음에 주 전원선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노하우부터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머 플리커 X 8핀 릴레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 똑같이 소켓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8핀 릴레이만 여기가 타이머, 플리커, 그리고 여기가 X죠. 자, 이렇게 하고, 자, EOCR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B접점하고 A접점 있죠? 공통 잡을 수 있다 했잖아요. 특별한 색깔로 한번 칠해주십시오. 검정색으로 하면 뭔가 임팩트가 없으니까. 자, 여기 10번 공통 쓰시고, 자, B접점 4번이죠, EOCR. 그리고 A접점 5번이죠. 자, EOCR 끝. 자, 그리고 플리커 여기 있죠? 플리커 A접점, B접점이잖아요. 공통 위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로 해서, 이렇게. 저는 공통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줘요. 그리고 선하고 안 겹치게 그려줘야 돼요. 이거 선하고 겹치면 나중에 길이 잘 안 보여요. 아시겠죠? 자, 여기다 FR에 8번 썼잖아요, 공통. 그럼 바로 여기다 8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바로, 즉시. A접점 6번이죠? 6번 썼고, B접점 5번이죠. 이 모양 해석해가지고 해야 돼요. 잘 모르시면은. 아시겠죠? 여기 이 모양. 자, 그 다음에, 셀렉터 스위치 여기 공통 축 자체가 1번, 3번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매뉴얼이 NC인 것도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네, 2번인 거고 A접점 NO가 4번인 거고 자, 푸시 버튼 1번 NC죠? 1번, 2번 여기 NO죠? 3번, 4번 자, 그리고 나서 샌도 TB3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로 열고 자, 이게 정말 모르겠으면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 제어판 기구 배치도의 범례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센 4P 단자대 연결해주는 부분이 써져 있잖아요. 이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NO처럼 3번 4번 넘버링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나서 자 형광펜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X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저는 도면을 거의 외워가지고 그런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중복되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두세요. 더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 줄씩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X가 지금 두 개 있는 게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번, 3번이 되겠죠. A 접점.
그러면 1번, 3번 사용했죠. 그리고 여기 1번, 3번 사용했으니까 여기 8핀 릴레이 보니까 8번, 6번 사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보고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8번, 6번. 자, 8번, 6번 됐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타이머, 자, 예, 순시 아니고 한시죠? 8번, 5번. 8번, 5번이죠? 왜냐면은 타이머에 8번 한쪽 이렇게 공통되는 축이었고, 비접점이니까 따라가면 5번이니까. 자, 8번, 5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MC 5번, 11번. 비접점이니까 5번, 12번. 모양 똑같죠? 그래서 5번, 12번 썼고. 나머지 전원. 전원 EOCR에 제어 헤러라고 되어 있는 데가 전원이죠? 6번, 12번. 부전은 나사 두 개밖에 없으니까 1번, 2번. 1번, 2번. 그리고 플리커 전원. 플리커 전원 2번, 7번이죠? 나머지 똑같아요. 2번, 7번이요. MC 같은 경우에 코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6번, 12번. 그리고 램프 1번, 2번, 1번, 2번. 자, 여기서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원도 지금 저희가 넘버링 한 거 동그라미 다시 다 해주시고. 자, 실제 결선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제어판 기구 배치도를 보고 꺼내고, 여기 색깔 있잖아요. 색깔을 칠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제어판 범례 보고서 다이렉트로 하시는 사람 있는데, 이거 보면서 천천히 하다 보면은 이거 5분, 10분 까먹어요. 램프 색깔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램프 색깔이라든지 푸시 버튼 색깔이라든지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여기서 찾아가지고 연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 될 수라는 건가요?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주라는 얘기죠. 예를 들자고 하면은 옐로 램프잖아요. 노란색이잖아요. 옐로 램프가 황색이에요. 이게 웬만해서 바뀌는 경우가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해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린 램프면은 녹색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레드 램프. 이렇게 색깔 이렇게 칠해놓으면 나중에 완성하고 나서 구분하기가 더 쉬워요. 글씨로 써져 있는 것보다. 가끔 간다 이 GL 아래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PB1하고 PB2 있잖아요. 여기,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색깔인지 전혀 몰라. 그렇잖아요. 자, 녹색이죠? PB2가 적색이죠? 자, 이렇게 적색을 칠해놨어요. 이거 외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CD관을 노란색으로 칠해줍니다. 나중에 배관공사할 때 관종료를 이 숫자 보면서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난 노란색을 이렇게 칠해 놓으면은 아 얘는 CD관이구나 구분이 확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칠해 놓는데 빠르면 1분도 안 걸려요. 예, 네, 빨리 하면. 자, 여기까지 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가닥수를 파악을 해 줘야 돼요. 자, Y에 부저 있죠. 같은 컨트롤 박스 있죠. 그러면은 Y에 부저가 어디 있는지 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공통 잡을 수 있죠. 그렇죠? 2번끼리 공통 잡고 1번, 2번 한 가닥씩. 총 세 가닥이죠? 자, 여기 세 가닥 옆에다가 적어놓고. 간혹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막 여섯 가닥, 일곱 가닥 돼 있는 거는 다 셀 거예요? 예? 네?
간혹 가다 여섯 가다 일곱 가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세다가 날 셉니다. 그러지 마세요. TV1, 네 가닥이죠? 주회로. 자, 여기 네 가닥. 반전 하나당 결선이 한 가닥씩 돼야 되니까 네 가닥. 그 다음에 GL 아래. GL 아래 여기죠? 2번 끼리 공통 묶으면은 여기가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세 가닥. 자, TB3SN, 아까 4P 단자 대부분이라 했죠? 두 가닥만 사용하는 거죠? 3번 하나, 4번 하나. 그래서 여기가 두 가닥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캡,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그냥 막에, 구멍 난데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 연결되는 건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셀렉터 스위치밖에. 자, 1, 3번 공통으로 잡았으니까 얘가 한 가닥인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 그리고 2번, 4번 하면 총 세 가닥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세 가닥인 거고. 자, 그 다음에 TB2죠? 네. TB2, 여기 네 가닥 들어가죠? 그 다음에 PB1, PB2. 자, PB1하고 PB2 여기 있습니다. PB1하고 PB2 여기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가지고 푸시 버튼이 그려져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네. 선생님한테는 좀 처음이니까 많이 어렵겠지만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쪽 길로 해가지고 공통을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공통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쵸? 네.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이겠죠? 아, 이거 자꾸 카톡 보이냐. 그렇게. 자, 그래서 세 가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시퀀스도 넘버링 했고 가닥수 파악 끝났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작업의 제일 기본이 뭐냐면은 정리정돈이에요. 가끔 가다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정리정돈을 제대로 안 하고 개판 치면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공구가 눈에 안 들어와요, 선생님들. 정리정돈 하면서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노란색은 이따가 작업한 부분 색칠해 줘야 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하고, 놓고. 자. 여기 보면은 제어판 배치도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가로랑 세로랑 길이가 틀립니다. 가로가 400이고 세로가 한 420 정도 돼요. 이거 오타예요. 420이에요. 자, 그러면 위랑 아래 50이잖아요. 잠깐만. 가로 세로가 50인지. 자, 지금 가로가 더 기니까 이걸 이렇게 돌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로가 더 짧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틀려도 아까 전에 허위 오차 벗어나서 실격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독관이 눈치 못 채고 넘어가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감독관들이 좀 약간 연배가 있으셔가지고 생각보다 그게 잘 캐치를 못합니다. 예. 자, 위에 50이니까 이 5cm짜리 테이프 발라주면 자동으로 너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는 웬만하면 3M으로 사세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상한 거 어디 테이프인지도 모르는 거 사시면은 접착력이 안 좋아가지고 붙였는데 막 떨어지고 난리 부르스 납니다. 네. 얘는 너무 잘 붙어가지고 너무 접착력이 좋아서 탈인데. 자, 이렇게 하단에 붙이고 그냥 이렇게 툭 뜯어버리면 돼요. 어떤 섬세한 사람은 이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자로 뭐 칼로 해가지고 자르는 사람 있는데 보면 내가 안 걸릴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터프하게 그냥 탁 잘라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평소보다 정말 천천히 작업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천천히 작업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필요한 거는 자예요, 자. 자인데, 잠깐만요. 분필 하나만 갖고 올게요.
분필은 나왔잖아요. 분필은 갖고 와세요, 네. 개인적으로. 분필 외에 다른 건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분필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분필 외에? 네. 다른 거 해도 돼요. 시험장에서 한 번 사용하는 거니까 볼펜으로 쫙 그어도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치수를 재는 연습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지울 것도 생각하셔야죠. 볼펜을 지우면은, 볼펜을 그리면은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10cm죠? 여기 부분. 네. 자, 여기 10cm. 자, 여기도 맞춰가지고, 또 밑에도 10cm죠? 자, 나머지 120 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가 그냥 120이잖아요, 쌤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쭉 연결해주면 돼요. 그냥 눈대중으로 직각 맞춘 다음에 쫙 그리세요. 반대쪽까지 이거 치수로 그리면은, 이게 또 시간 낭비니까, 조금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충, 너무 대충 했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쭉 그렸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 맞춰가지고, 기구를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베스트는 뭐냐면은, 시험장에서는 그 기구만큼 있어가지고, 제어파랑 배관 기구를 미리 봉투에다 세팅해놓고 이렇게 딱 부르는 게 베스트인데, 저는 그냥 막 섞여 있는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배치를 해야 돼가지고. 안 생겨졌나? 제가 아 어렵다. 죄송하네요. 제가 못 찾는 걸 괜히 못했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MCCB 너무 긴장해가지고 거꾸로 다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여기 숫자 전격 표시 나와 있죠. 110 슬러시 220 써져 있잖아요. 이거 뒤집히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실격이에요. 안 봐줘요. 이 스위치를 거꾸로 동작시키면 동작은 되는데 실격이에요. 아시겠죠? 자, 대충 맞추세요. 그리고 배꼽이 6시 방향으로 향하게끔. 8핀 하나만 더 끼면 되겠네. 배꼽이 6시 방향을 향한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격은 이게 정확한 치수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건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대충 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계정기 꽂힐 것 같다, 그런 간격 맞춰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공구 피통 세팅해 놓으면은 딱 여기 열면은 나사 이렇게 구비되어 있잖아요. 자, 원래는 자석팔찌 같은 걸 이렇게 착용하고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좋긴 한데 자석팔찌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제일 짧은 거부터 이렇게 나사를 붙인 다음에, 네, 고정을 팍팍 시키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게 토크가 너무 세면은 구멍이 엄청 크게 뚫릴 수 있으니까 5에서 8 사이로 해서 이 나사 모드 있죠? 이걸로 피스를 박으세요. 아시겠죠? 참고로 이 고속하고 저속이 있습니다. 지금 1이잖아요. 1이면 저속이고 2면은 고속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희는 2로 해놓고 막 박을게요. 이게 박을 때 돌아가면서 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작업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배꼽 뒤집혀 있죠? 이런 식으로 배꼽 뒤집으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자, CP 단자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짧은 애로 다 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퓨즈 홀더도 하판이 새 거면은 제일 짧은 걸로 피스가 박히는데, 이게 조금만 사용해도 이 짧은 나사로 안 박힐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긴 나사 있거든요. 걔로 박으시면 돼요. 자, 짧은 애로 피스 박는 건 다 끝났습니다. 예. 얘 MC도 얘로 박히긴 하는데, 조금 살짝 박혀가지고 금방 빠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보다 좀 더 긴 나사로 이 12핀 소켓을 박아주시면 좋아요. 이거 갖다가 예를 들어 이게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단자가 깨지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실격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바꿔달라고 그러면 안 바꿔도 돼? 뭐 재료가 있으면 바꿔주는데 재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단자가 깨지면 거의 큰일 안다 보시면 돼요. 네. 감독한테 일단 말은 해봐야죠. 자기가 부주의해서 깨지는 거는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긴 나사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세게 박으면 여기 플라스틱에서 깨질 수가 있어요. 조금 주의해서 박아주세요. 아시겠죠?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팍 누르지 않고 끝에서 살짝 훈단을 눌렀죠? 이런 스킬이 살짝 필요합니다. 하고 긴 나사가 별로 없네. 진짜. 긴 나사가 별로 없습니다. 큰일 났네. 자, MC12 그냥 두 개만 박을게요. 원래 네 개 박거든요, 저는. 제일 긴 걸로 해서 박으시면 돼요, MC12. 중간 나사로 박아야 되겠다. 잘 박혀서. 원래 타이머 소켓도 제일 긴 나사로 박아야 돼. 32mm 나사로 박아야지 세게 잘 고정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헛도는 거. 판이 새 판이라서 잘 고정되긴 하네요. 원래 조금만 사용하면은 이게 거의 잘 안 박혀요. 이 중간 길이 나사가 25mm거든요. 자, 여기까지 피스를 고정하고 나서 제대로 홈이 정방향인지 잘 봐야 돼요. 네. 이게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간입니다. 네. 이제 테이프를 발라버리면 아예 안 보여요. 이해되십니까? 네, 배꼽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테이프 어디 갔냐, 자, 테이프로, 마스킹 테이프로 해가지고, 위에를 발라주는 겁니다. 얘가 2.5cm 마스킹 테이프예요, 쌤들. 그럼 왜 발라줍니까? 이거 기구명 써줘야지. 네. 와. 이게 MC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 도면 빼버리면 이게 MC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네. 이렇게. 네. 저 소켓에 나와 있는, 8핀 소켓에 나와 있는 저 고리는 목적이 뭐죠? 타이머 계정지 보면은 뒤에 갈고리 고정시킬 수 있는 홈이 있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고정시킬 때 여기 달아놓는데, 네. 근데 이거 달면 진짜 거의 잘 안 빠져, 진짜. 네. 짜증날 정도로 안 빠져요. 그리고 여기, 이 옆에, 그 폭에 대한 무슨 규정이나 없어요, 없어요. 여기 없네요. 도면은 필요가 없어요. 네. 있는데 여기 한 5cm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여기 옆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네. 요거 기준에 네. 5cm 정도. 그럼 나중에 전선이 막 옆으로 지나가는 게 많아도 정리할 만한 여백이 있어요. 이쪽도 5cm짜리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고 그렇게 붙여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소켓이 많이 들어간 도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발라버리면은 여기 배치가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계정이 꽂을 수 있는 여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계정기가 이 소켓 사이즈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죠. MC랑 EOCR 같은 경우에는 소켓보다 더 커요.
자, 퓨졸도 하나뿐인데, 여기다 굳이 EF랑 MCCB 이거 써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를 꼭 붙여가지고 가리는 사람 있어. 왜 그렇게 해요? 작업을? 처음이니까 그런 거지. 네,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은. 아시겠죠? 요거는 다 똑같은 거죠? 이거를 아무거나. 뭐 이렇게 근데 시험에 나오는 재료가 이게 타이머 소켓이거든요. 이거 말고 조그마한 소켓이 또 따로 있어요. 8핀 소켓이. 근데 만약에 주어지는 것 따라서 조그마한 거 주어지면은 조그마한 거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T나 저기 FR 같은 경우는 이걸 이쪽하고 바꿔서도 상관없는 거죠. 8핀이니까 다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어요. 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뭐를 해주냐면은 원래 대부분의 시험장 가면은 그 퓨즈홀더 뚜껑이 있어요. 퓨즈홀더 뚜껑을 대고서 이렇게 칸을 그려주는 게 제일 편하고 좋거든요. 제가 퓨즈홀더 뚜껑이 없어가지고. 이옥시어라고 MC는 표기가 돼 있나요? 따로? 뭐가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데, 여기. 틀리더라고. 요거 틀리더라고. 요거 동그란 거 같다고. 이거 저기. 이거 속해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계정기를 다른 거 꽂아가지고 동작이 틀려지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핀짜리. 12핀 소켓 쓰는 거는 똑같은 똑같은데, 여기 꽂는 계정기에 따라서 동작이 틀려진다. 계정기 안에서 회로가 공통으로 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계정기 내부 결선도를 넘버링을 배웠잖아요. 그게 옆에 똑같이 써져 있어요. 아, 그럼 꽂는 거에 거기가 공통으로 네. 잡혀 있는 거라. 네. 동작은 계정기로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도면 두 개를 펼치고 배관 넘버링을 해야 돼. 배관 넘버링. 자, 순서 제일 처음에 넘버링 하고 그리고 여기 색깔 칠하고 가닥수 파악한 다음에 기구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배관 넘버링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거기 오리엔테이션부터 교육시킨 상황대로 쭉쭉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자, 우선 여기 3 7, 10, 12칸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거 다 사용을 안 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7, 10칸밖에 사용 안 해요. 이거 하나 다 날려버려도 되는데 일부러 띄엄띄엄 쓸게요. 아시겠죠? 여기 3칸이고 여기 끝에 4칸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한 3칸 좀 띄워준 다음에 3칸 해주고 여기 마지막에 2칸 일부러 여유있게 떨어뜨려가지고 칸 그려놓은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다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네, 여기 셀렉트 스위치 3칸이죠? 떨어뜨리고서 여기 4칸 그리고서 여기 마지막에 3칸 자 배관 위치에 맞춰가지고 제가 일부러 띄워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나는 그게 좀 힘들다 하면은 그냥 따닥따닥 붙여서 작업해 주세요. 네, 선생님들 초보자니까 그런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칸에 맞춰서 그린 다음에 YL하고 부저가 여기 세 가닥 잡았잖아요. 이걸 보면서 비교를 같이 비교하면서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세 가닥인지 여기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세 가닥 잡았으니까 여기 세 칸 그린 거잖아요. 여기다가 세 칸을 맞게끔 적어줘야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자, YL 부저가 제일 첫 번째죠. 배관 도면상. 그러면 2번끼리 공통 잡아줄 수 있다고 써져 있잖아요. YL, 2번, 부저, 2번. 그리고 나머지 1번, 1번씩. 부저 1번, YL 1번. 이렇게 되겠죠? 세 가닥? 그쵸? 그 다음에 TB1이 여기 써져 있죠? L1, L2, L3P. 자, 여기 기구명 TB1 쓰고, L1, L2, L3P.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GL, RL이죠? GLR에 여기 공통 잡아놓은 거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끊어요?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나요? TV 무슨 말씀이시죠? 아, 이건 이제 배관 쪽으로 나갈 때는. 아, 배관 쪽으로. 네. 네. 이거 지금 배관도만 보고 하는 거니까. 배관 넘버링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GL 아래 공통 좌표 여기 있는 거. 지금 제가 배관 넘버링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퀀스도 그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게 선행으로 작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셔야지 다르게 작업하시면은 스텝이 꼬입니다. 아시겠죠? GL 2번, RL 2번. 공통 잡았죠? 공통 9번 타고, RL 1번, GL 1번이죠? 이렇게 하고서 이게 연결되는 거 가닥수만큼 이게 어떻게 파악한 건지 그걸 똑같이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만 보고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만약에 이거를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적어 놓는다고 하면은 다시 이 시퀀스 도면 보고서 배 테스트 찍어 보면서 결산을 해야 돼요. 배가 그걸 작업을 할 때.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TB3 센은 여기죠? 예. 네. TB3 센 3번, 4번이죠? 자, 하단으로 내려와서 셀렉트 스위치가 제일 첫 번째네요. 그쵸? 자, 셀렉트 스위치. 공통부터 적을게요, 먼저. SS 1번, 3번 공통으로 가니까 한 칸에 다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SS 2번. 그 다음에 SS 4번이 되겠죠? 자, 여기 됐고. 그 다음 배관 뭐죠? TB2죠? TB2 여기 있죠? 네. 네. TB2 밑에 하단에다가 기구명 적고, U1, V1, W1, E 적어주고, 여기 끝났죠?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푸시 버튼, 1, 2, 세 가닥만 잡아놨죠? 자, PB1에 1번이 제일 첫 번째죠? 네. 위에서 아래 손을 이렇게 적으라고 했었잖아요. PB1에 1번이죠? 그리고 여기 공통 잡으니까 두 번 써야 됩니다. PB1에 2번하고 PB2에 제가 기구명하고 단자번호 쓰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순서대로 적으셔야지 막 혼용해가지고 어쩔 때는 단자번호가 위로 가고 기구명이 아래로 가고 하면 굉장히 나중에 헷갈립니다. 규칙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PB2에 4번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배관 넘버링 끝. 네. 어려움 없으시죠? 그냥 순서대로 쭉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한동안은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 도면들이. 자, 넘버링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옆에다가 고이 모셔놓고 결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는 아까 전에 자석 붙이고 선 연결하려고 하면은 이 단자가 다 풀려 있어야 된다 했었죠. 단자부터 다 풀어 놓습니다. 단자 안 풀고 그냥 그때그때 풀어 가지고 하면은 자석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풀어 놓은 상태여야지 자석이 붙여 있는 상태에서 선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풀려있네, MCC구는.
어렵지 않겠죠? 금방 하죠? 예? 엄청나겠는데. 그래요? 잘하시네요. 딱 엄청납니다, 이거. 이게 어떤 거는 살짝 풀려있고 해가지고 제가 좀 천천히 푸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 다 단단하게 뚜여져 있으면은 일정하게 풀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힘 조절 못하면은 자아기가 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은 거지. 자아기 없으면은 슝! 날아갑니다. 네. 또 죽고 또 찾고. 네, 죽고 또 찾아야죠, 이거. 네. 재료 또 지급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안 쓰는 거 갖다 빼서 튀기면 안 돼?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근데 다 완성하고 관자대에 나사가 빠져있으면은 감점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별의별 게 다 감점이에요, 쌤들. 자, 이 상태에서 다 풀어놨으면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은 이 주회로가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예, 네,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좀 풀고. 자, 가운데 좀 풀면은 이런 식으로 좀 풀 수 있게 나와요. 네, 너무 짜투리를 재활용하는 거라서 좀 길이가 안 맞네. 원래는 딱 길이에 맞게끔 배치가 돼 있는데. 좀 거시기 하네요. 실제로 이렇게 받는 것보다 더 좋아요, 선생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한 번에 잘 안 풀리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만 이렇게 빼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녹색만 이렇게 뺄 수 있겠죠? 선생님들? 다 풀면은 녹색만 뺄 수 있잖아요. 네. 나머지 세선은 한꺼번에 작업을 했거든요. 꼬여 있어가지고. 자, 녹색만 일단 떼시고, 드라이버 하나만 빌려주실 선생님 있어요? 제가 드라이버를 안 갖고 왔네요. 자, 작업을 할 때는 좀 편하게 세팅을 해놔야 돼요. 보면은, 네, 감사합니다. 보면은 딱 이렇게 안 흔들리게 고정시켜서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나는 오른쪽이 좀 보기 편하더라고요. 오른쪽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피복을 벗기는데 이 스트리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난로 해가지고 다 피복을 벗겨요. 근데 주의할 점은 2.5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꽉 누르게 되면은 이게 피복 안에 심이 씹히면서 잘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니까, 한 요 정도, 그냥 날이 이렇게 위아래가 부딪힐 수 있을 정도에 하고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근데 확 이렇게 찝어버리면은 안에 있는 심이 씹혀가지고 안 빠져요. 이해되시죠? 네. 적당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자, 접지부터 해가지고 P가 해가지고 TB2에 2번까지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죠? 자, 이거 옆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꺾어주는 것도 대충 여기랑 여기 사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넣어가지고 꺾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칼 가운데가 이 정도 되겠죠? 자, 엄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주회로선 모양을 너무 끔찍하게도 예쁘게 잡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보조회로 깔리면 이게 다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요. 예. 네. 보조회로만 예쁘게 잘 접어줘도 제압하면 맵시가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또 가운데가 한 요 정도쯤이잖아요. 접고서,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경계선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럼 대충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잘라주는 거 길이도 여기 경계선 검정색 플라스틱 있잖아요. 한 요 정도 잘라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잘라주고 피복도
이렇게 벗겨주고, 그 다음에 선을 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주회로 이거 첫 번째 시작하는 거 천천히 설명한 거에 나머지 빨리 할 거예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10mm 벗기면 돼요. 네? 그럼 10mm 벗기면 돼요. 너무 길어요. 10mm는 좀 길어요.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짧게 한 다음에 이렇게 힘이 약간 보이게끔 접속만 시켜주면 돼요. 네. 네. 제가 보면은 약간 10mm 일부러 좀 조이시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전원선 색상 순서가 가흑회로 바뀌었습니다. 네, 흑색깔이 첫 번째로 연결하면 실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헷갈리면 여기 딱 가흑회라고 쓰세요. 아시겠죠? 네. 기존에 하시던 분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넘기고 해서 한 번에 벗긴 거예요. 처음에 하기 좀 힘들어요. 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다음번에. 자, 갈색, 회색, 회색. 이렇게 조인했죠? 그 다음에 얘를 누르고서 한 번에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네, 모양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면은 여유가 충분하잖아요. 예, 네, 무식하게 한땀한땀 꺾어가지고 자르지 말고 그냥 미리 이렇게 잘라버리십시오. 예. 네.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그리고 뭐든지 쥐고 있는 것부터 피복을 벗기는 거예요. 여보, 얘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쵸? 예. 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엄지랑 두 번째 손가락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피복을 벗기고, 자, 다 됐으면 다음 거로 잡고서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빨리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한땀 맞춰가지고, 여기 경계선 이 정도 되잖아요.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 선을 잘라줬으니까, 닿는 게 별로 없어서 정리하기가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요 정도 하고서 경계선이 이 나사 경계선이 한 요 정도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어림 잡아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 경계선에 맞춰가지고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홈이 기니까 얘는 좀 더 피복을 많이 벗겨도 돼요.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한 1cm? 네, 1cm 정도. 1cm 정도 벗겨주고, 주의할 점은 MCCB 같은 경우에는 옆에 플라스틱이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조여주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어이씨, 너무 많이 풀었네, 이거. 나사가 빠가났네요. 제 엔장을. 네. 선생님들 그리고 사용하는 제품이 신품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망가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화내지 마시고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요. 네. 너무 대놓고 화내지 마시고 무한하니까. 아시겠죠? 시험장에는 안 바꿔줘요. 네. 아니, 이게 처음 받았을 때부터 하자가 있으면은 바꿔주는데 웬만해서는 잘 안 바꿔주려고 해요. 시험장에는 신품이 나오는 건가요? 네, 신품 나와요. 네, MCCB 자체가 지금 하자가 있네요. 좀. 나사가 잘 안 돌아가진 것도 있네. 이 제품 챙겨주는 선생님이 제가 미웠나봐요. 일부러 이런 거 챙겨준 것 같아. 어? 자, 이게 주의할 점은 이게 깊어가지고 심이 살짝 요 정도 한 틈으로 넣어줘야지 이게 탁 넣어버리면 피복 물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힘이 안 보이게끔 아주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 안에 홈이 굉장히 깊어요. 네. 자, 보이게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보이게끔 하셔도 되고. 선생님, 근데 해보시면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예. 네. 자, 하려면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벨 테스트 같은 건 응을 안 하나요?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지금 너무 질문이 많으면은 진행 못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CCB 456이 456이잖아요. MC
EOCR에 1, 2, 3번 가야 되잖아요. 1, 2, 3번 여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꺾어줘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시간이 정말 너무 부족하니까 좀 빨리 할게요.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날리더라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죄송합니다. 발색. 흑색. 자, 대충 손가락 꺾어가지고 경계선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 좀 아슬아슬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날려버리고, 여기 경계선에 맞춰가지고. 네. 하고, 여기 피복을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벗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6시 방향으로 피부 벗기는 것도 많이 해봐야지 잘 벗겨져요. 네. 자, EOCR 나중에 여기 퓨즈홀더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쪼아놓을게요. 나중에 연결하고 퓨즈홀더 이쪽은. 자, 갈, 흙. 자, 여기서 이제 다음 거 넘어간다 이렇게 놓으면 안 돼. 다음 거 바로 작업할 준비를 해야 돼요. 7, 8, 9잖아요. 똑같은 색은 똑같이 들어가요. 색깔 맞춰서 그냥 조인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MC 1, 2, 3 가잖아요. 여기죠? 자, 꺾어서 얘도 누른 다음에 눌러줘요. 그래야지 나중에 보조회로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떠 있잖아요. 떠 있는 상태로 여기 지나가요. 나중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자, 눌러주고 이거를 이렇게 약간 그냥 대충 꺾어요. 그 다음에 한 가운데 여기죠? 여기 하고 그리고 한 요 정도 여유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잘라주고 잠시만요. 오늘 너무 내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다. 작업이 너무 더딘데? 자, 이렇게 하고 갈색부터 대충 꺾고 흑색. 자, 그 다음에 회색이 조금 짧네요. 네, 대충 해. 자, MC 1, 2, 3번 가는 겁니다. 7, 8, 9가. 발 흑해. 자, 이렇게 됐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놓지 말고 다음 것도 똑같은 색깔로 어차피 들어가요. 똑같은 거 넣어주는 거 보는 거야, 도면을. 그래야지 보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 패턴 여기 가면 아래도 들어가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789가 TV2에 여기죠? UVW. 그렇죠? 얘도 눌러주고 한 번에 꺾고. 자, 얘도 선 기니까 대충 한 요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으니까 잘라주고 다시 꺾고. 이 경계선에 맞춰서 접는 거라서 제가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경계선 맞춰가지고 자르는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선생님들? 자, 갈색, 흑색, 회색. 자, 결선하는 거 그냥 논스톱으로 안 쓰고 진행할게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 신나서 진행하면 선생님들 만드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 퓨즈홀더 갈색하고 회색 적혀져 있는 부분 연결 안 했잖아요. 자, 이 부분 잊지 말고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EOCR 1번, 3번에서 가는 거죠? 자, 갈색하고 회색 2번은 연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색깔은 그냥 뺄게요. 예. 갈색하고 회색이 얘잖아요. 그렇죠? 자, EOCR 1번이 여기니까 네, 이
이게 퓨전에서도 아니 MCCB에서도 여기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에 홈이 깊어가지고 손이 잘 안 조여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해 주는 걸 저희가 추천을 했었죠. 네, 이거는 진짜 나중에 쪼여봐야지 얘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네, 보는 것만으로는 잘 모릅니다. 자, 이렇게 꺾어 주시고 얘는 어차피 좀 짧으니까 이게 그냥 안 자러 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막 몸에 닿아요. 간소로 닿아. 자, 이렇게 하고 얘도 경계선, 나사 경계선에 맞춰가지고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유일하게 조일 때 드라이버로 조여야 되는 부분이 이 MCCB랑 EF예요. 나머지는 그냥 드릴로 쪼으셔도 상관없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약해요. 나사가 이거를 드릴로 팍 쪼으잖아요. 안에 홈이 약해가지고 헛돌아요. 예, 네, 그건 안 쪼여집니다. 식겨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고리 안 만드나요? 이게 최신형 타입이어가지고 고리로 굳이 안 만들어도 잘 연결이 됩니다. 네. 옛날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고리 안 만들면은 정말 잘 빠지게 되어 있어요. 퓨즈 홀더가. 이거는 굳이 고리를 안 만들어도 돼요. 시간이 많으시면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튼튼하게 연결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퓨즈 홀더 여기 1차치까지 다 연결이 됐죠. 자, 이때부터는 이제 보조회로 연결하는 건데 잘 보십시오. 여기부터 해가지고 세 가닥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석을 어떻게 연결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한 손으로 이렇게 도면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퓨즈홀더 2번이죠. 2번이 여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다음 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놓치지를 않아요. 이거를 그냥 안 하고 아 여기 6번? 이렇게 하고 어?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이래요. 그럼 안 돼. 여기까지 했잖아요. 한 손으로 계속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도면을. 그 다음 거 도면 10번이죠? 자, 이 전선에 연결된 길이 기구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쵸? 그러면 여기가 최대인 거예요. 더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죠? 다, 나머지 다 기구가 막고 있으니까. 그쵸?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거 이해 못하고 다 연결되게끔 연결하면 다 비접점을 쇼트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기구가 막고 있으면 길을 못 지나가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얘는 꽉 눌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꽉 눌러지 마시고 살짝만.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나사를 다 풀어놨기 때문에 자석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조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퓨즈 홀더부터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이거 하나 둘 세 개였는데 제가 말을 안 했네요. 자, 하나 둘 세 개 맞죠? 네, 그러면 결선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꽉 조우지 마세요. 잘 망가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연결해도 되고 여기부터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경계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고 이해되시죠? 그냥 경계선에 맞게끔 손톱을 눌러주면은 이 굵기가 있어가지고 대충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경계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버그 벗기고. 자, 자석 있는 상태로 충분히 넣을 수가 있죠? 넣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밴드가 있으면 여기다 탁 붙이면 되는데 밴드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자, 이쪽이 좀 허전하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좀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들고 있는 것부터 피복 벗기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제가 계속 이거를 칠하면서 해야 된다 했죠, 보조회로는. 자,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쌤들 이거 잊지 마세요. 색깔 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EOCR 4번, EOCR 4번 여기죠. 그리고 전선도 꼭 잡고 있어요. 이게 놓치는 순간부터 시간이 낭비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1, 3번. 여기 제어판 내부에 있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자대에 써져 있을 테니까 여기서 찾지 말고 위나 아래를 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셀렉트 스위치 1, 3번 여기 적어놨네요. 그렇죠? 단자대 통해서 배관에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X의 1번. X1번 여기죠? 오씨, 저석이 분질러졌네요. 이게 중국산이어가지고 잘 망가져요. 잘 빠지고. MC의 5번. 자, 4번하고 5번 확실하게 넣어줘야 돼요. 가끔가다 나 5번 넣어야지 하는데 4번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주세요. 자,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맞는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 맞죠? 자, 여기서는 작업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 자, 저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석 안 건드리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접착력이 아니 자석력이 약해가지고 옆으로 잘 도망가요. 조금 덜 풀렸네. 자, 이럴 경우에는 MC의 5번인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MC의 5번 나사가 덜 풀렸네요. 그 다음에 EOCR의 4번. 제가 보면은 다 플라스틱 경계에 맞게끔 살짝 돌출되게 보이게 조립하고 있죠? 피복이 씹히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다 연결했으면 이제 가운데로 연결하는 겁니다. 가운데 EOC야 5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세 가닥이니까 그냥 자석을 붙이고 할게요. EOC야 5번 여기죠? 자, 그 다음에 플리커의 8번, 그 다음에 플리커의 2번 여기죠? 그러니까 이 나사 위치 정도는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 즉각적으로 꽂으려면.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계속 자리를 잘못한다. 전선이 차갖고 걸로 날아가네요. 아, 본의 아니게. 고의는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률적 작업을 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시키고 이제 거의 반절 이상 했어요. 나머지는 금방 해요. 플리커 6번에서 여기 연결되는 거.